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투명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라 이견 없이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피해자 구제 방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지만 어제 상임위에서 결국 합의함에 따라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며 피해자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 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도록. 다만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는 피해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선구제 후 회수 원칙에 입각한 공공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그리고 정부가 이를 정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최우선 보증금 회수 보장 및 주거비 지원이라도 해달라는. 민주당은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입법에 나설 것입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하자는 내용의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